몬스터 칠림 형 수술대에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환자 살리기 위해서 무리한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뇌출혈 환자인데 좀 늦게 왔다든지 뇌경색 환자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살리려고 올렸는데 마취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수술은 해야 되니까 작은 확률이라도 환자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근데 그 이제 환자가 못 버텨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수술대에서 돌아가신 분을 들어가진 않았어요. 실제로 실습을 할 때 그런 경험은 없었고, 다른 경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경험 있었냐면은 교통사고 환자 수술을 들어갔어요. 교통사고 수술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배 장이 있잖아요. 배 장이 있는데 그 배는 장기들은 다 균이 없는 무균 상태예요. 무균 상태, 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장에서 구멍이 뚫리면 여러분 장에 있는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무균 상태였는데 배설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되게 위험하단 말이지. 그걸 이제 꿰매주는 그런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구멍을 이제 찾으러 갔죠. 나는 놀랬던 게 꺼내가지고 장을 물론 많이 봤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말았거든요. 근데 진짜 응급수술이고 하니까 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보듯이 막 딱 보는 거예요. 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빼면서 확인을 빨리 하시고 메꾸고 빨리 하시고 메꾸고 빨리 하시고 꿰매고 이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렇게 해서 구멍을 다 찾으시고 꿰매고 수술 딱 끝내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와, 수술가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응급수술을 들어갔는데 그때 굉장히 딱 제가 생각했던 의학 드라마를 봤던 그런 경험을 제가 본 거죠.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웠고, 이제 그 전에 교수님은 왜 세 군데라고 어렴풋이 알고 계셨냐면은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CT를 보고 이제 짚어줬어요. 세 군데가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이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소견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마취과 선생님이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외과 교수님 수술하신 거죠.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 아니셨고요. 이제 교수님은 외과, 일반외과라고 하죠. 외과 전문의 교수님이셨고 복부 담당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뭐 이제 대장암 수술도 하시는데 복부 수술하시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수술, 정규 수술 있잖아요. 의사들이 다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비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 교수님이 당직은 아니었지만 응급으로 수술하셨던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보면은 정말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때만큼은 평소에 되게 인자하시고 다른 수술할 때는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편이신데 그 수술할 때만큼은 정말 시간이 정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구경하고, 저도 이제 구경을 해야 되니까 밖에서 보고 교수님도 그 순간만큼 정말 빠르게 수술하시더라고요.